전형적인 배드타운인 도봉구 창동에 알록달록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올린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섰습니다. 플랫폼 창동 61은 음악과 공연을 핵심으로 음식과 패션, 사진 등 최신 문화를 총망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. 이 플랫폼 창동 61은 서울 동북 4구 일대가 신경제 중심지로 나가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서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었던 이 일대에 사람이 모여들고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. 먼저 국내 최초 컨테이너 전문 공연장 레드박스에서는 매월 록, 일렉트로닉, 힙합 등을 중심으로 공연이 1년 내내 열리게 됩니다. 사전 신청을 하면 시민 누구나 최현석 등 스타 셰프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고 패션 모델 한혜진 등 유명 패션 피플들의 스타일링 노하우도 배울 수 있습니다. 신진 사진 작가들과 출사도 나가고 내가 찍은 사진이 전시회도 되는 포토클래스도 연중 진행됩니다. 신대철과 이한철 등 6팀의 뮤지션이 이곳에 입주해 음악 작업을 하는 창동 사운드 스튜디오도 마련됐습니다. 또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나 인근 학교 밴드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대관해줄 계획입니다. 플랫폼 창동 61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오프니크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. 한편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,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 등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문화 공연시설과 특화산업단지 등을 유치해 창동 상계지역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TBS 김정아입니다.